야간 연주실. 반가운 라이브로 오늘 야간 작업실 문 열었습니다. 네. 우선 항상 야간 연주실 함께해 주시는 우리 연주실 밴드분들 소개해 볼게요. 자, 드럼의 장원영 씨. 안녕하세요. 드럼의 장원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기타 뒤에 대해 균현 씨. 네, 기타의 김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건반의 김동민 씨. 예. 평화의 김동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셨죠? 베이스의 박정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베이스의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니 종훈 씨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 네네, 정말 네, 오랜만에 건강하셨죠?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자리 비우시는 동안 어떻게 야간 작업실 어떻게 챙겨봤다 안 봤다? 호텔 방에서 네 하이볼과 야간 작업실 아, 함께 하이볼과 네 오, 좋았겠다. 아니 뭐 그 베이스도 못 보던 건데 혹시 사오신 거예요? 아, 거기 일단 일본에 하나 두고 왔고요. 네네. 요거는 다른 악기입니다. 오, 네네.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다시 예전처럼 잘해봅시다. 네네. 동민 씨도 그렇고. 자, 그리고 오늘의 보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랑 아주 특별한 사이이신 분이죠. 네. 이창섭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 창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창섭 씨. 네. 네. 아니 야간 작업실과의 네. 이런 만남, 네, 이면식 호스트와의 만남 네. 기다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요? 아니 직접 오니까 어때요? 이, 아니 여기. 이게 네. 이게 약간 처음에 이제 리허설 할 겸 이렇게 와서 마이크 체크하고 하는데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현식구 스타일인데요, 이거. 네. 네. 직접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맞춘 거예요, 이거 다? 뭐 저를 이제 잘 아시니까 저한테 맞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꾸며주셨죠. 네. 아니 너무 우주로. 잘 어울려요. 네. 네. 항상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쁘게 네. 꾸며주십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아니 오프닝 분위기 살짝 느껴보셨을 텐데 이렇게 네. 호스트 현식이의 네. 모습 어떤 거 같나요? 묵직하네요. 묵직합니까? 예. 네. B2B 면식의 야간 작업실. 묵직해요. 네. 아, 밤에 밤에 이 자정에 너무 잘 어울리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사실은 나우 호스트 또 선배님이에요. 네. B2B 포유. 아, 그러네요. 네 박자. 네 박자 먼저 했었네. 네. 그 이후에 오늘 처음 온 거죠? 네이버 나우는. 그렇죠. 네. 처음이죠. 아, 그럼 되게 오래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롱타임 노시. 반갑습니다. 자, 아주 창섭 씨 오신다고
사연이 네. 많이 왔어요. 우리 섭섭잉님께서 예전에 네 박자 할 때 우당탕탕 노래방 진짜 재미있었어요. 바이브 노래방으로 듣던 라이브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 노래를 밴드 라이브로 직접 들을 수 있다니 너무나 기대됩니다. 과연 연주실 밴드와 창섭 오빠의 합은 어떨지 기대돼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 오프닝 라이브로 1절 네. 에릭 베네세터 라스트 타임을 합을 네. 맞춰봤는데 네. 어땠나요? 아, 일단 네. 연주가 너무 황홀합니다.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게 제가 학창 시절에 네. 우리 모두의 학창 시절을 함께 해준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이렇게 연주로 앞에서 들으니까 너무 네. 이렇게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았고. 앙상블 네. 때 수업하는 것도 맞아요. 생각나고. 네.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네 박자 할 때는 노래방 기계 틀어서 하니까는 그냥 거침없이 막 불렀는데 오늘은 이렇게 너무 멋진 연주가 있어서 제가 진짜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성껏 맞아요. 불러, 네, 불러주세요. 네, 심혈을 다해서 부를게요. 알겠습니다. 자, 솔로 컴백 이슈님께서는 9월 6일에 우리 창섭 씨 솔로 앨범 나왔잖아요. 야간 작업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무려 연주실에 나오다니 나 멜로디 행복해서 매식한 눈물을 흘리는 듀웅 식스트의 창섭 솔로 앨범 소감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9월 6일에 스페셜 싱글 앨범이었죠. 네. 리이슈 넘버원 서렌더를 발매했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뭐 사실 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창섭이 형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작업실에서 막 이렇게 피드백을 엄청 많이 미리 들어보기도 하고 막 네. 그랬어가지고 네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 어때요 오랜만에 그래도 스페셜로 이렇게 일단은. 솔로 활동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살짝 그 어색한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온전히 한 곡 전체를 제 목소리로 채우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혼자 많이 다니다가 이렇게 저나 뭐 민혁이 형이 이렇게 같이 있는 네. 곳을 오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죠? 아 그럼요. 네. 되게 그 전쟁터에서 아군 만난 느낌이에요. 네. 저도 오늘 그냥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여기 오는 길에 아무 부담 없이 네 너무 편하고 네. 네. 소중하고 감사하고 든든하고 네 아, 멜로디가 이제 이번 창섭 씨의 네. 활동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껴줬으면 좋겠는지. 그동안 안 불러봤었던, 안 접해봤었던 음악을 이제 접하는 거여서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이런 장르가 또 있구나, 이런 장르도 할 줄 아는구나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섭이가 역시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멜로디 분들이 많이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때요 종우씨 이 노래 어때요? 이번 창섭씨 솔로의 곡인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약간 되게 콘서트장에서 안무 멋있게 해가지고 네. 혼자서 스포트라이트 쫙 받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을 그렇게 것 준비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콘서트 때 창섭이 형 너무 멋집니다. 네. 안무와 함께. 아니 원영 씨는 어때요 이 노래? 너무 멋있고. 네. 네. 이 제목이 설렌다인 줄 알았어요. 되게 설렜어요. 설렌다. 아주 좋습니다. 원영 씨가 제가 주변에서 웃기던 말을 항상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기대를 매번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야간 연주실에서 많은 라이브를 들려줘야 됩니다. 아까도 네,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했는데 네. 자신 있죠? 네.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니, 네, 실수하면 안 되는데 진짜로. 괜찮습니다. 아니 첫 번째 사연을 그러면 창섭 씨가 네. 읽어주세요. 네, 엄버는 성공한다. 엄버가 뭐죠? 엄버? 글쎄요. 일단 읽어봅시다. 네. 와, 이창섭이 야간 작업실 나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가. 제가 5개월 동안 창섭과 연주실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기록한 메모들 쭉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창섭이가 센치할 때 부르고 싶은 노래. 2. 창섭이가 그냥 노래하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 3. 창섭이가 언제 불러도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4. 창섭이가 언젠가 마스터하고 싶은 노래. 5. 창섭이가 멜로디들에게 자주 불러주고 싶은 노래. 자, 이 곡 중에 한 곡 들려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네, 저는
4번이요. 4번. 언젠가 마스터하고 싶은 마스터하고 노래. 싶은 노래. 네. 일단 엄번은 그 엄청 버틴다를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 저거 순화어네요. 네, 순화어죠. 네. 네. 아니 그러면 4번 언젠가 마스터하고 싶은 노래가 뭐예요? 아, 제가 있어요? 그 인생 드라마가 있어요. 미스터 네. 선샤인이라고. 아, 네. 그렇소. 네. 어, 저도 네. 진짜 인생 드라마. 네, 너무 네. 좋았는데 거기 이제 박효신 선배님이 그 그날이라고. 그날. 아, 네. 아 그 노래를 꼭 너무 그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싶은데. 네. 이번 생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네. 다른 것도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1번 센치할 때 부르고 싶은 노래. 센치할 때 부르고 싶은 노래? 네. 저거 그 요즘 그 노래가 좋던데요. 그 자우림 선배님의 네. 아 너의 향 25살 OST 바람에 실려오네 이거. 그거고. 자 네. 2번 그냥 노래하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 이거 네? 아, 플라이 미 투 더 문? 네. 은광이 형이 맨날 휘파람 아, 분게 생각나가지고 은광이 형이 맨날 플라이 미 투 더 문을 네, 그래서 진짜로 플라이 미 아, 네. 네. 플라이 미 투 더 문 맨날 이렇게 흥얼대요. 네. 요즘. 요즘에 네. 그때부터 네. 그거랑 이거 그런 이거 Somewhere over the rainbow 흥얼댑니다. 흥얼대는 노래네요. 네. 3번 그러면 언제 불러도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아, 뭐 있을까요? 야 이게 제일 어렵네요. 언제 불러도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애국가? 애국가? 네. 네. 애국가 군대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구나. 네. 자 그러면 5번 멜로디들에게 자주 불러주고 싶은 노래. 아, 네. B2B의 노래. 노래. 네. 아니면 뭐 연습을 많이 했던 곡 같은 것도 오랜만에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연습 많이 했던 네. 곡이요? 아까 뭐 더 라스트 타임처럼 옛날로 네. 약간 향수를 일으킬 만한 그런 곡 뭐 있을까요? Just once. Just once. 이거 아, 우린 다 알죠. 이 노래는 제임스 잉그램. 제임스 잉그램이라고 네. 저희 학창 시절을 함께한 음악입니다. 맞아요. 저도 여기서 네. 많이 틀었었어요. 제가 막 Forevermore도 틀었었고 했는데 네. Just once 이 노래 어떻게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좋죠. 네, 이 노래 일단 들어보면서 저희가 네. 좀 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오랜만이다 이 노래. 딴딴딴딴.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톤이에요. 재밌습니다. 제가 음악학원 갔을 때 첫 레슨 곡이 이거였어요. 아 진짜 엄청 의미 있는 곡이네. 근데 저희 그 당시 저희가 막 입시를 준비하고 네. 그런 음악학원을 다녔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불러봤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남자라면 다 불러봤을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 됐었나요 이 노래가? 아니요 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팝송에 대해서도 좀 무지한 편이었고 아예 백지장으로 갔었기 때문에 들리기엔 좋아 보이는데 제가 부르면 이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도 이 사람의 이 표현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창섭 씨 1살로 하면 되죠. 자 어떻게 한 번만 진짜 딱 just once만 불러주세요. 네. 네. 자 창섭이 형의 스타일로 부르는 Just Once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never love
옛날 생각 많이 나네. 네, 많이 불렀죠 이거. 네,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송잉님께서 첫 소절 나온 순간부터 가슴이 심하게 뛰네라고 하시고 채링잉님은 네. 저 오늘부터 이창섭을 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해요. 따다님은 이창섭이 장르다 인정? 에이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좋다. 더 라스트 타임에 이어서 네. 저스트 원스까지 아주 좋은 선곡이었습니다. 아유, 좋죠. 자, 계속해서 네. 여러분의 신청곡 보내주세요. 창섭이 형한테 듣고 싶은 노래 있는 분들은 샵 7117번 문자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야간 작업실 말머리 달아서 닉네임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창섭이 형 되게 오랜만에 좀 이렇게 네. 합주하면서 네. 좀 원 없이 노래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좋죠. 네. 네. 저번에 예전에 저희가 네 박자 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현식이가 안 한 야간 작업실에 네, 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네. 아 오늘은 또 현식이가 또 호스트기도 하고 하니까 더 더 마음이 편안해요. 네. 진짜 편하구나. 네. 아니 자, 창섭이 형 이렇게 너무 편하다고 하니까 우리 원영 씨가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네. 천재 밴드의 연습실에 이창섭의 등장이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창성님도 현식님도 여기 계시는 밴드 분들도 다 어디서 천재 소리 좀 듣는 분들이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음악을 선택한 건지 음악이 좋아서 능력을 키운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창선님의 생각하시는 보컬 끝판왕은 누구인가요? 천재 보컬리스트가 생각하는 천재 뮤지션은 누군지 궁금합니다. 보컬 끝판왕. 네. 보컬 끝판왕. 아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사람마다 그 주관적인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보컬리스트 중에 꼭 끝판왕은 마이클 잭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한국. 한국에서는 이면식. 물론 현식이 네. 너무 대단하고. 네. 아니 많잖아요. 근데 많죠. 뭐 하동균 선배님도 있고 박효신 선배님도 있고 또 나얼 선배님, 김범 선배님 네. 또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로 말할 수도 없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뭐 다른 분들은 어때요? 뭐 한 분씩 좀 뽑아보자면 한국 베이시스트 중에서 한국 베이시스트요? 네. 한국 베이시스트 그 아니 뭐 외국도 좋아요. 네 외국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국도 너무 좋은데 외국의 그 끝판왕 아까 마이클 잭슨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이클 잭슨 앨범에 거의 한 3분의 1의 곡을 네. 연주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루이스 존슨이라고 브라더 존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도 하고 되게 멋진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분씩 어떻게 균현 씨도 네. 저 조금 생각해 볼게요. 네. 원영 씨. 네. 저도 뭐 마이클 잭슨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근데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클 그쵸? 잭슨은 네. 진짜 너무 그 저도 리키 로슨이라고 예 마이클 잭슨 예, 예. 드라마 거기도 이제 앨범에 참여도 하고 많이 어렸을 때 듣고 자란 그렇군요. 아니 동민 씨는요? 자세 저는 뭐 브래드 멜다우라는 재즈 피아니스트 있는데 아주 너무 피아노 치는 사람이면 누구나 너무 훌륭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균현 씨 저는 예전에 이제 펫 마르티노라고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펫 마르티노 굉장히 좋아하고 보컬은 국내에서 이제 안다은 씨라고 네. 그 DAD의 안다은 네, 씨요? 네, 그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 굉장하죠. 네. 지금 여기 옆방에 계실 텐데 네. 자 아니 그러면 아까 뭐 창섭 씨가 얘기했던 창섭 형이 얘기했던 그런 최고의 끝판왕 보컬 선배님들 중에 한 곡을 네. 어떻게 해보면 어떨까? 일단은 네. 뭐 하동균 선배님 아니면 박효신 선배님 노래 중에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러면은 그 좋아하는 요즘 군대 때부터 종종 뮤직비디오 때문에 좋아하게 된 노래가 있어요. 네 어떤 곡이에요? 네. 하동균 선배님의 워커홀릭이라고. 아 그 윤종신 선배님이랑 같이 한. 네네. 네.
근데 거, 그 뮤직비디오랑 같이 봐야 돼요. 그 진짜로 아, 가슴이 미어져요. 막. 네. 뮤직비디오가 너무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두 분이서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너무 잘해서 막 보고 있으면 몰입, 완전 몰입돼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시고 또 뮤비도 찾아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워커홀릭 이 노래 들어보면서 합을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사실 너무 어려운 노래긴 하거든요. 주위에서 요즘 나를 보며 걱정을 해. 이거 반키만 낮춰주시면 안 돼요? 네. 반키만 너무 높아요. 에이, 할 수 있어요. 아, 아 못해. 제가 이거 연습해봤거든요. 내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돼. 집에 갈 때 네 생각이 날 때가 문제야. 요즘 활동하니까 워커홀릭이겠네요, 장사업이 형. 맞아요. 네. 네. 이제 이번 연휴 때가 이제 쉰 게 마지막일 것 같고 쭉 이제 솔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잠시도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되니까. 어, 진짜 미워지네요. 네. 천사는 구제불능 맞는데. 오, 기대되는데. 자, 천사 형이 부르는 네. 워커홀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렵네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하다다다다다 Let's get it. 주위에서 요즘 나를 보며 걱정을 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나의 요즘 하루하루. 시간이 빨리 가 돈도 제법 벌리는 듯해.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들이 내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돼. 집에 갈 때 네 생각이 날 때가 문제야. 멍하니 차 창밖 퍼져가는 불. 지친 몸은 날 어느새 잠들게 해줘. 눈을 뜨면 기계적으로 나가 맡은 일을 척척 해내버린다. 놀라워 잠시도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돼. 구제불능도 변.
자다 가끔 새벽에 깰 때가 있어. 유일하게 나의 무방비한 그리움 축제. 다행히도 지친 몸은 날 어느새 잠들게 해줘. 눈을 뜨면 기계 속으로 나가 맡은 일을 척척 해내버린다.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되니까 그 틈에 무한한 네가 있기에 너도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게을러터진 심지어 우리 이별도 나의 아니란 때문이야. 사람은 절대 나처럼 구제불능도 변할 수 있어. 아무튼 네가 정말 고마워. 우리 이별의 선물 너를 잃은 대신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해야 해. 그리워할 시간이 없어.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아, 힘드네요. 네. 저의 보컬 끝판왕 이창석. 아니 그렇게 아까 약한 네. 소리 하더니 너무 잘하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긴장했어요. 너무 좋다. 지은이님께서 미친. 네, 감자옹심이님은 사람 목소리가 어떻게 이래? 나 지금 너무 너무 소리 지르고 싶은데 밤이라서 열심히 참고 있음. 예지앞사섭님은 저 지금 과몰입 쩔었음. 갑자기 눈물 뚝뚝 흘리는 여성됨. 현식은 먹을식님께서 야작실에서 호언 주라니 여한이 없다 정말. 오늘 두 분의 듀엣 기대도 될까요? 네. 듀엣? 글쎄요. 뭐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네. 뭐 일단 네. 뭐 기회가 된다면요. 네. 보시죠. 자. 다음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이번에 종우 씨가 오랜만에 읽어주시죠. 네네. 샤월은 어디에나 있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야작시를 즐겨 듣는 샤월인데요. 샤이니도 B2B도 보컬 실력으로 절대 1등이잖아요. 혹시 샤이니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없으실까요? 창섭님이 끝내주게 부르는 K-POP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샤월의 사심을 얘기해 봄 점점점점 멜로디 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네, 샤월님 야작시를 즐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뭐 창섭이 형은 워낙 좋아하죠. 저도 네. 그렇고 샤이니 선배님 너무 너무 멋있는 최고의 선배죠. 네, 뭐 어떻게 창섭이 형 많이 듣고 많이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동안. 네, 네. 맞아요. 저는 샤이니 선배님 재현을 엄청 좋아합니다. 재현 노래 너무 네. 좋죠. 재현 네.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네. 어떻게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맞춰볼까요? 좋죠. 네. 자, 재현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제목이 그 앵콜인가요? 네, 네 맞아요. 이 정도
절까지 1절까지 네네 1절까지 아 좋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노래가 뭉클해지는 노래예요 이 노래 자 창섭이 형이 부르는 샤이니 선배님의 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건가 이거 그럼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원 아 잠시만 원 원 원 투 쓰리 시간이 흐른데 오히려 선명해져 기억의 강을 건너면 잊을 수 있을 거라 헛된 믿음도 헛된 희망도 이젠 버렸어 침묵의 메아리 그 속에 잠긴 내 마른 두 입술 길었던 이야기만큼 허무했던 우리의 안녕 익숙함이 준 당연함 속에 우리 사랑은 여민들처럼 희미해져 진심이 아닌 모진 독설로 그리 서로를 아프게 했던 시절 차우키 쌓인 무관심 속에 우리 사랑은 시든 꽃처럼 초라해져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쓸쓸히 바래진 너와 나의 계절 우. 좋다 노래가 어려워 자 권유선님께서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송이님은 이 노래도 창섭이 목소리도 현식이 화음도 왜 이렇게 찡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샤월님들도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 재현. 네. 저도 재현도 좋아하고 뭐 방백. 네. 너와 나의 거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어떻게 우리 창섭 씨가 네. 네, 이창섭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고요함님입니다. 창섭의 낮은 목소리를 사랑하는 멤버입니다. 저는 창섭의 고음 잘잘 올라가는 노래도 정말 좋아하지만 낮고 중후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요. 창섭의 낮은 목소리 덕후로서 창섭의 낮은 라이브 듣고 싶어요. 네. 로톤 좋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아니 어떻게 창섭이 형은 본인이 노래하는 목소리 중에서 네, 네 어떤 목소리를 네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 사실 저는 낮은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네. 아 근데 말투는 왜 영감님이야 지금? 네. 낮은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네, 네. 약간 그 이 조금 낮은 톤이 말하는 것처럼 부르기 좀 편해서 저는 이쯤에 있는 음역대들을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들었을 때도 가장 듣기도 편하고 네. 누군가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좀 네. 저음을 좀 돋볼 수 있는 라이브 한 곡. 오. 네. 아, 그러면 그렇다면. 말투는 진짜 왜 바뀌는 거야? 하림 선배님의 하림 선배님 혹시 고해성사 연주 가능할까요? 고해성사 너무 좋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떻게 고해성사 할 게 있나 봐요, 창섭 씨? 네. 아니요 마음속에 이거는 아 이거 이걸 언제였지? 이게 이건 제가 연습생 때 네. 선생님께서 주셨던 레슨곡입니다. 네. 좀 기억난다. 네, 현진 쌤. 현진 쌤이. 네. 기억나네. 주셨던 레슨곡인데. 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요. 네. 하림 선배님 고해성사. 네. 아니 이 노래 어떻게 처음 받았을 때 어땠어요? 아, 이 노래는 처음. 이제 돌아왔어. 아, 안 돼, 안 돼. 네, 이 노래는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하림 선배님 특유의 그 감정이 있거든요. 아, 너무 좋죠. 아, 그것도 흉내내기도 흉내내지도 못하겠고. 네. 이거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약간 가사가 너무 리얼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팍팍 박히는 정말 직설적인 가사였어가지고. 네. 가슴이 많이 미어졌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그러면 네. 하림 선배님의 고해성사. 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노가리가 난. 아, 진짜 성당이네요. 난다. 오. 진짜 말하듯이 네. 노래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너를 찾았고. 아, 벌써 슬퍼 이 노래는. 요즘 감성이 좀 풍부해져가는 계절인가봐요. 그쵸, 가을이니까. 저 약간 어제 마블 영화를 네. 그 토르 네. 어제 봤거든요. 아, 네네. 혼자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네. 진짜 토르를 보고 네. 이상하네. 뭐야 고해성사 하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현직 신부님 고해성사 하러 왔습니다. 진짜 신부님과 네. 사복 입으신 것 같아요. 사복 입으신 분님. 자, 창섭형이 부르는 고해성사 아주 저음이 돋보이는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나를 믿는다 는 한 마디 지키지 못해 미안해 갑자기 홀리해지네. 와, 네. 홀리. 최정현님께서 네. 담담하게 노래하는 이창섭의 내 심장도 미어져. 감사합니다. 네. 강현희님은 창섭이랑 밴드 분들이랑 이 가을에 쌍으로 아주 사람을 미치게 하심.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유민님은 창섭 오빠 혹시 요즘 가을 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감성 말도 안 돼. 뭐 아까 얘기했듯이 네. 요즘 좀 가을을 타시나 봐요. 가을이 아니라 지금 뭐 저 아직 많이 늙진 않았지만 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네. 감정이 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로 말 그대로 이거 그냥 영화의 내용도 그냥 영화 제목도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상관없죠. 어제 토르를 이제 그 네. 이거 기가진이 네. 네. 기가진이에 딱 뜨길래 네. 돈 주고 결제했거든요. 네, 네. 보는데 거기에 크리스천 베일이 빌런으로 나와요. 그래요? 네. 네, 아직 안 봐서 저 모르는데. 네. 그 주연이에요. 주연인데 네. 그 악역한테 홀려 가지고 악역 보고 울었어요. 혼자 토르보다 울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네. 막 음악 듣다가 가사가 갑자기 뭐가 확 꽂히면은 네. 눈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 네. 나이가 된 걸 수도 있고 네.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계절 때문에 감성이 풍부해지는 네. 뭐 그게 뭐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또 필요한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온 사연들 또 만나볼게요. 고인물 멜로디님께서 오늘 완전 연습생 시절 레파토리 폭발하는 거 안, 폭발하는 날인가요? 그럼 더레이님 노래 빠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 가시죠. 제가 맨날 입시 때 그 뭐 했냐고 하면 가슴 소리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요. 네. 더레이 선배님의 입시곡이었죠. 가슴 소리가 네. 제 입시곡이었었습니다. 그날 현식이도 시험을 치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둘이 붙었죠. 네. 둘이 회사 네. 가가지고 시험 봤어? 아니죠. 어? 전화로 했었죠. 전화. 그때 회사 없을 때였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래가지고 전화로 했구나. 네. 전화로 시험 봤냐고. 네. 어디 됐어? 호원대 됐는데? 오 나도 호원대 됐는데. 그렇게. 그렇게 서로의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호원즈가 탄생이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더레이 선배님의 가슴 소리 네. 이거 그 리컷 버전. 이죠. 네, 맞아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이거는 리컷 버전. 이거는 리컷 버전이 네. 아니에요. 아무 뭐 상관없죠. 뭐. 네. 어차피 동민 씨가 잘. 네. 동민이니까요. 네. 리컷 버전이 이것보다 하나가 낮을 건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걸 낮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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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낮을수록 좋죠. 그때 기억이 나는데 창섭이 형이 그 당시에 내가 진짜 살면서 노래 제일 잘했다고 맞아요. 입시 때 안 떨고 아 떨렸어도 되게 잘했었대요 자기. 맞아요. 아직도 자부해요. 입시 때가 노래 제일 잘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지금 다시 부르면은 그때처럼 할 수 있을까? 버전으로 네 반키 내려가지고 네 반키 내려서 아 네 아 입시 때 생각 자 창섭이 형이 호원대를 붙게끔 해준 노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험 번호 말씀하시고 네. 수험 번호 몇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가슴 소리 들어볼게요. 네. 그댄 내 맘 하나 몰라요 알면 이럴 수는 없죠 나 행복하라고요 그대 없는 행복이 뭐죠 허락 없이 못 가요 아니 허락할 맘 없죠 난 벌써 아픈데 이별은 상상도 못해요 평생을 그댈 그리워만 하다가 지쳐 쓰러질 날 걱정해요 알고 보면 약해 빠진 나인데 그대 사랑 없인 숨도 못 쉴 더 해볼 수 있겠나? 청소부. 예, 그럼. 어. 네. 아 기억난다. 보통 이렇게 노래 잘하면은 한곡더 이렇게 계속 더 요청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셔가지고 네. 어,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스시님도 미친. 합격입니다라고 하시고 정정님은 그거 알죠? 이창섭 한 음절 시작만 해도 그냥 찢었다. 뿌이 뿌이 뿌이. 아, 자 루인님은 나인데 이 부분 레전드 한번 해주세요. 나인데.
알고 보면 약해 빠진 나인데. 여기만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네. 이러니까 합격을 했겠죠. 감사합니다. 또 실시간 신청곡이 있는데요. 네, 현진님께서 네. 예전에 창소 오빠랑 현식 오빠 둘이서 박효신님의 이름 모를 새 듀엣으로 불렀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듣고 진심으로 가슴이 떨렸었는데 2022 버전으로 다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너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고 기현님은 25살 창소 오빠의 후회한다로 입덕한 멜로디예요. 32살 창소 오빠의 후회한다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인님은 창섭이가 그렇게 탐냈던 현식 호스트의 스위밍 같이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스위밍 네. 좋죠. 이렇게 네. 신청곡이 왔습니다. 뭐 네. 이름 모를세, 스위밍, 후회한다. 이 곡 중에서 어떻게 하나 뭐 불러보게나. 예. 네. 세 곡이 다 연주가 되나요? 바로 계속 바로 또 카피하면 되죠. 네. 아이고 어떤 거 하실래요? 대단하십니다. 뭐 할래요? 그래 32살에 후회한다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이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것도 반키 낮춰서 했거든요. 아주 반키 낮추는 거 아주 도가 텄어요. 좋습니다. 이거 반키 낮춰서 포맨의 네. 후회한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그때 불러보고 한 번을 안 불렀는데. 여전히 내겐 힘든 일인데 꽤나 오래전 일인데 이 노래 진짜 잘 불렀지 그 당시 25살 때 그땐 그대 앞이던 사진들을 볼 때면 다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차라리 우리가 다투던 시절이 왜 이제서야 소중해진 건지 그때의 어른아 너무 부러워서 내 옆에 네가 그리워서 미칠 것만 같아 너무 후회한다 너라는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다 사랑을 몰랐었던 나로 아픈 마음도 서글픈 마음도 약간 후회하는 표정이네요 몰랐던 그때 이 노래를 왜 내가 이 노래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 동민이 너무 바쁘다 정말 후회한다 너를 사랑했던 야 이거는 그때처럼 진짜 못 부를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될까요? 네네 한번 해보시죠 그럼 반키 낮춰서 네. 그러면 인트로는 스킵하고 처음부터 그냥 그 벌스부터 한번 그러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전히 내겐 힘든 일인데 꽤나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그대 아끼던 사진들을 볼 때면 다시 가슴이 먹먹해지네 왜 이제서야 소중해진 건지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다. 사랑을 몰랐었던 나로 아픈 맘도 서글픈 맘도 몰랐던 그때로 가고 싶다. 정말 후회한다 너를 사랑했던 아니, 감수성이 풍부해진 만큼 네 더 좋은데요 옛날보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비비투님이 아니 그동안 더 깊어졌네. 어 맘님은 알죠 멜로디 된 거 후회 안 하는 거. 어, 좋은 말 감사합니다. 이유님은 밴드분들 감사합니다. 바로 따시셔서 노래 들을 그러니까. 수 있었어요. 아, 좋은 말 감사해요. 코드가 많았어요. 어, 코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곡이긴 네. 했었는데 와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아쉽지만 네. 네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한 시간이요? 네. 오 진짜? 네. 자 이렇게 동민 씨, 원영 씨, 균현 씨, 종우 씨, 어 그리고 저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네 이창섭 씨랑 네 함께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다들? 추억 여행 한 것 같습니다. 추억 여행. 어 맞아. 옛날에 네. 어렸을 때 우리가 맞습니다. 듣던 노래들이니까. 네. 다른 분들은요? 어 오늘 일단 현식이가 되게 멤버분이 오니까 확실히 좀 더 다른 모습을 본 것 어, 같아요. 그래요? 되게 좋았어요. 어, 네, 다른 때 다른 때 어. 어떻게 하는데요? 좀 더 더 저음이 있고 약간 아, 더 저음. 네, 오늘 좀 더 약간 신난 느낌? 네. 아 그래요? 네, 더 보기 좋았어요. 맞아요, 신났어요. 네, 오늘 정말 좀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편할 수밖에 없죠. 네, 10년을 넘게 봤는데. 맞아요. 자 동민 씨 오랜만에 어땠어요? 아 오랜만에 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섭이 형 어땠어요 오늘? 네, 아 저도 어 야작실 현식이가는 야작실에 이렇게 또 초대받아서 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좋았고요. 오늘 연주도 너무 정말 황홀했어요. 황홀하다는 표현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어. 너무 황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네. 또 어, 현식이가 정말 잘 어울리는 현식이랑 잘 어울리는 방송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음악적인 색깔이 짙은 방송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 되게 뭔가 좋네요. 나중에 또 올게요. 어 좋습니다. 네. 꼭 또 와서 네. 네. 아직 못한 노래들이 많으니까 네. 뭐 옛날 추억 여행을 한번 더 떠나도 좋고 네, 네, 네. 오늘 하지 못한 듀엣도 뭐 그때 한번 해보도록 아, 하죠. 네. 네. 호원즈의 듀엣도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이번 주 야간 작업실 이번 주 금요일이 100회입니다. 100회. 우와. 네. 벌써 100. 아니 뭐 그동안 쭉 한 게 100회인데 제가 원래 100회 때 어, B2B 멤버들을 다 데려오겠다고 네. 했었습니다. 네. 저의 야작실이 100회인데요. 우리 멤버들이 아직 스케줄이 안 돼 가지고 아쉽지만 100회 때는 못 하고 어, 조만간 저희 멤버들을 또 함께 하는 네. 하는 날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오늘 100회가 아니지만 창섭이 형이 저의 어 저의 100회를 좀 네. 축하를 해주시면 어떨까? 아 오케이 오케이 현식아 야작실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다시 또 고해성 우리 현식인가? 우리 현식이가 이렇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의 호스트가 된 게 난 너무너무 기쁘고 현식이 덕분에 추억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더더욱 이 프로그램이 너를 통해서 더더욱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좋은 음악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랄게. 늘 건강하고 행복하렴. 축하한대요. 야 끝난 타이밍 뭐야. 와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예. 아, 진짜 조만간 저희 완전체로도 한번 네. 이렇게 와서 재밌게 좀 재밌겠다. 놀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방송 함께 해준 자 우리 멜로디한테도 한마디 어. 해주세요. 자 동민 씨 또 깔아주세요. 멜로디
피곤하죠? 늦은 시간까지 야작실을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노래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지만 제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잠자기 전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요. 언제나 사랑해요. 아 너무 좋다. 네. 아 자 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했고 네. 저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일단 너무 자랑스럽다. 네 우리 멤버 역시 너무 최고다 하면서 또 너무 편했고 마음이 네,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B2B 이 정도야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자 오늘 진짜 재밌었고 네. 그러면 이창섭 씨 보내드리면서 네 설레는 서렌더 들으면서 네. 다섯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know 너를 표현할 방법 가시 덤불 사이에 날카로운 flower 이건 위태로운 게임 새까만 어둠 속에 갔던 채 내 눈을 가리네 Oh my love is blind So I don't mind 위험한 넌 thriller thriller 달콤한 중독 깊어지는 side Baby I'm not fine tonight 숲이 멋질 듯한 시선 마치 hypnotize 이성을 잃어가 시간마저 멈춘다 끝내 내 전부를 내게 맡긴 craziness I surrender ooh, ooh, ooh. I surrender 온몸에 가득 퍼진 널 I'm out of control I surrender ooh, ooh, ooh. I surrender 끝내 널 찾게 만들어 I never lose you Surrender all to you I can be my life Just 멈춘 darkness 내 전부를 내게 맡긴 craziness I surrender ooh, ooh, ooh. I surrender 온몸에 가득 퍼진 널 I'm out of control I surrender ooh, ooh, ooh. I surrender 끝내 널 찾게 만들어 I never lose you Surrender all to you I can be my mind B2B 이면식의 야간 작업실 가을에 대한 잡생각 가을은 식욕의 계절이라더니 공기마저 맛있네 가을을 핑계로 마음껏 센치해져 본다 갈색 가방이 아른아른 거린다. 살까 말까.
네, 이번 주 잡생각 주제는 가을입니다. 자, 가을 바로 기록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가을. 자, 식욕의 계절이군요. 그래서 좋아하나 내가? 식욕의 계절. 공기마저 맛있다. 가을 공기 좋죠. 좋아, 가을 좋아. 자, 두 번째, 가을을 핑계로 센치. 맞아. 가을을 핑계로 진짜 더 센치해져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쵸?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괜히 더 센치한 음악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은 가을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갈색 가방. 맞아, 갈색. 가을 하면 뭔가 갈색이랑 뭐 베이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야상 같은 거, 가디건 같은 것도 생각나고. 네, 가을 아이템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갈색 가방 아른거리면 무조건 사셔야죠. 네, 사세요. 갈색. 나도 뭐 가을 아이템 또 하나 사야겠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생각이든 다 좋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야간 작업실 벌써 문 닫을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랑 저의 굉장히 소중한, 곧 특별한 분이시죠. 네, 창섭 씨, 창섭이 형이랑 함께 했습니다. 네,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자랑스러운 멤버네요. 그리고 너무 뭐 늘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노래를 듣고 부르고 했지만 또 이렇게 창섭이 형만의 노래를 듣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노래 너무 잘하고 점점 잘하고 걷다가 감수성까지 더해져서 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꼭 또 놀러와서 추억여행 같이 떠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동민 씨 그리고 종우 형이 원래 우리 멤버들과 함께해서 더 좋았고요. 네, 동민, 원영, 종우, 균현이 형, 네, 형님들 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요즘 굉장히 핫한 그룹이죠. 바밍 타이거가 야간 작업실에 놀러 오십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네, 그런 날인데요. 진짜 신나는 라이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들 기대해 주시고, 아마 그동안의 야간 작업실과는 굉장히 또 색다른 하루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야간 작업실은 매일 오후 4시에 재방송되고 나우웹에서는 다시 보기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다시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끝곡으로 산들의 그렇게 있어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연휴 끝났으니까 다시 화이팅 합시다. 안녕. 아직 누군지 몰라 그려본 모습은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른 모습에 못 알아볼까 걱정은 안 해 아무것도 못해도 하루가 아깝진 않아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야 빨리 만날 것 같아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날에 만나 언젠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사랑을 해요. 질투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행복하면 좋겠어. 그대가 겪은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차갑던 사랑 날 만나게 된다면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오,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날에 만나 언젠가 그렇게 있어줘.